금은방 주인의 집까지 쫓아가 보안카드를 훔친 뒤 여유롭게 금은방을 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. 한 번에 귀금속 5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. 강성명 기자입니다. 모자를 쓴 남성이 금은방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태연하게 들어옵니다. 서두르는 기색 없이 금고를 부수고 귀금속을 봉지에 담아갑니다. 38살 김모 씨가 금은방에 머무른 시간은 무려 44분. 세 차례나 주변을 답사한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. 쇠퇴문이 밖에서 안 보이게 있어서요. 안에서 닫으면 안 볼 것 같아서 그 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훔친 귀금속은 2,500점으로 5억 원 가량이나 됩니다. 김 씨는 범행 당일 새벽 3시쯤 금은방 주인 53살 이모 씨 집에 들어가 먼저 보안카드와 열쇠를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훔친 보안카드 때문에 금은방 보안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. 주인이 사용하는 그 카드 번호에서 명확하게 찍히고 하니까 보안업체에서 아 주인이 이거 세팅을 해제한 모양이구나. 주인에게 들킬 것을 대비해 인터넷에서 구입한 가스총은 어제 경찰과 대치하며 사용했습니다. 경찰이 승용차 앞 유리창을 부순 뒤 검거하려 하자 김 씨는 경찰에게 가스총 4발을 발사하며 저항했습니다. 김 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해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생활고를 겪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강선매입니다.